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청소년 상담사,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준비하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고인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청소년 상담사.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들을 조금씩은 들어봤던 선수학된 부분이 있습니다.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듣는 까닭은 쉽지는 않지만, 그래도 청소년 상담사의 어떤 문제가 중요하고 어떤 것을 요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가, 그걸 저랑 같이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?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청소년 상담사는 필수 과목 다섯 과목, 그리고 선택 과목 두개 중에 하나를 보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필수 과목 다섯 과목은 당연히 다뤄야 되고요.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과정 중에서 이렇게 선택 과목은 청소년 이해론과 청소년 수련 활동론이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이 공부가 좀 편하게 하고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좀더 많이 도움이 되는 청소년 이해론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.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발달심리부터 공부를 할 건데요.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는 총 다섯 교과에는 발달심리 있고,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기초 있습니다. 그리고 심리 측정이란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상담사니까 상담 이론도 있습니다. 그리고 학습 이론이 있는데, 아마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발달심리 오늘 2차 시부터 발달 심리를 들어갈 건데, 발달 심리는 전반적인 내용이에요. 그러면 연구법도 있긴 하지만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. 하지만 집단 상담의 기초, 그리고 상담 이론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. 당연히 상담 이론을 알아야지만 개인 상담을 하든 집단 상담을 하게 되겠죠. 그리고 심리 측정하는 건,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어떻게 상담하겠어요? 그러니까는 어떤 도구를 다룰 수 있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된 것이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왜냐면 통계 용어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. 하지만 쉽고 간단하게 합격하도록 강사는 항상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은 어려우실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학습 이론을 들으면 많이 어려워하세요.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보다 낯선 것들이 많죠. 하지만 열심히 달려서 이번 차시에 꼭 청소년 상담을 획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바로 발달심리학, 발달심리죠,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발달심리학 이렇게 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사 과정에 발달심리학 따로 있고, 그 다음에 심리